정복스럽게 생긴. 5, 4, 3, 2, 1. 아, 아쉽네요. 네. 정답은? 정답은 전복이었습니다. 자, 또로로로. 실패를 하였습니다. 실패한 친구에게 주는 선물 얘기해 주세요. 실패한 친구에게 주는 선물은 이 떡과 우유입니다. 기유. 기유. 친구는요, 성정동에 사는 안성윤 친구인데요. 성윤 친구의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이름 소개하고 어디 학교인지 이런 거. 저는 개강중학교 1학년 안성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까요? 자, 유퀴즈, 유퀴즈. 선생님, 유퀴즈 하면 너가 예스라고 하면 돼. 예. 싫으면 노라고 해도 돼. 그냥 갈까요? 자, 해도 돼요. 시작. 유퀴. 예스. 예스. 문제를 뽑아주세요. 크게 읽어. 네. 이제 문제를 크게 읽어주세요. 청소년 활동 시에는 슬리퍼를 신어도 된다. OX. 정답을 생각 5초 동안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5, 4, X. 오. 오. 정답. 정답. 오. 그게 슬리퍼 신었어. 신발 빨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할 건데 그 전에 그 문제가 들어있는 떡과 떡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이번에는 신부동에 사는 다섯 번째 친구인 다현이를 만나볼 건데요. 가연이의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부동에 사는 김가연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 이게 보이시는 다섯 개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하나를 뽑으시면 되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5초. 5초. 그 정도로 풀기 좋은, 쉬운 문제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유퀴즈라고 하면, 주영쌤 유퀴즈라고 하면 예스라고 하시면 돼요. 만약 풀기 싫으시다 그러면 노라고 하시면 돼요. 유퀴 뭐였죠? 풀기 싫으신가 봐요. 뭐였죠? 예스 원래. 아, 예스요. 유퀴 예스. 오케이. 자, 문제를 하나 골라주세요. 자, 문제를 크게 읽어주세요. 천안 목천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입시정부 수립 호 서구 이 다섯 가지의 보기를 듣고 가리키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이동혁. 정답! 오늘 보고 왔어요. 우와, 대박. 공부를 한 친구입니다. 네, 이거는 바로 지난주에 순덕쌤이 네, 해주신 문제에서 나왔죠. 공부를 열심히 했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선물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두 번째 선물.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친구인 혜연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요. 우리 혜연 친구의 자기소개를 들어볼까요? 뭘 소개하죠? 안녕하세요. 정혜연입니다. 14살이에요. 혜연 친구와 함께하는 유키즈온더. 자, 게임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지영쌤이 말을 하면 예스, 올, 노로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노로 하는 순간 선생님들은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키즈 예 두둔. 자, 떡을 하나 뽑아주세요. 또 보기권은 아니에요. 맨 위에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자, 문제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크게. 네. 이 인물은 전 인류의 인권과 자유를 주장하며 I have a dream이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196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 5초의 시간입니다. 자, 문제 단위도 최상급에 해당하는 걸 뽑았어요. 맛있겠네요. 자, 5초를 드렸습니다. 5, 4, 3, 2, 누구죠? 1. 정답은? 마틴 루터킹? 오! 정답! 우와! 와, 최상위의 문제를 맞췄어요. 우리 혜연이에겐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먼저 1번 선물 받아주시고요. 밑에 들어. 아, 우유. 아, 괜찮은데. 아. 가요? 가. 보고 싶어. 얼른 코로나 끝났고 친구들이랑 선생님 만나고 방카 얼른 가고 싶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아니, 이 선물은요, 다 똑같은 거예요? 어? 다 똑같은 거예요, 선물? 이 무거운 걸. 근데 못 맞추면 못 가져가는 거야, 그것도. 아,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저 이거 가면서 가보겠습니다. 안녕!